물총 맞는 날의 또 다른 풍경이 있는 송석항으로 떠납니다. 송석항은 배가 열 척도 안 되는 작은 폭으로 소박한 정취 품은 곳입니다. 바닷물이 물러나면 감춰져 있던 갯벌의 속살 드러나고 갯벌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의 하루도 시작됩니다. 이 마을 최연소 어부 석훈기 씨도 부모님과 함께 갯벌 나갈 준비를 합니다. 올해 27, 4년 된 어부입니다.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고 그냥 자기 직성이 맞다고 여기서 같이 살라고 내가 가르치는 중이에요. 나가면 좋지. 근데 안 나가려니까 문제지. 젊은 애들이 나가서 살아야 좋지. 여기서 살면 좋아. 결혼할 때도 그러고. 응. 근데 아드님은 왜 안 나가고 이렇게 사세요? 바다가 좋잖아요. 나가면은. 별 좋아요? 아침에 해 뜨는 것도 보면은 기분이 좋고. 저희는 일하면서 그런 걸 볼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시간 내서 일부러 보러 가야 하는데 저희는 일하면서 보니까 그것도 좋은 거고 자유시간도 많고 편하죠. 쾌적한 도시의 삶은 아니지만 열심히 노력한 만큼 결과를 내어주는 바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일터였고 이제는 아들의 일터가 된 그 바다로 향합니다. 요즘 갯벌에는 물총조개라 불리는 동죽이 제철입니다. 조개 캘 자리는 아버지가 정합니다. 너무 쬐까네요. 작은 건 잡으면 안 되죠. 나중에 잡아야죠. 잘못 잡았으니까. 아버지 살이 잘못 잡았는데? 근데 없어. 애기야, 딴 데 가자. 어? 저기 말빵 앞에 저기 가볼까? 이렇게 보면 흰닭이 막 얼마 안 나는데 어떡해? 좀 파야 가지. 저쪽으로 가보자. 말짱이 있는 대로. 평생을 갯벌과 살아왔건만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나 봅니다. 김 양식이 끝난 자리로 옮겨왔습니다. 이번에는 어떨까요? 갈고리 지나가는 자리마다 동죽이 기다렸다는 듯 얼굴 내밉니다. 더불어 아버지 어깨도 으쓱 올라갑니다. 동죽이 물총조개라고도 불리는 이유는 갯벌 속에 숨어서 관을 빼고 물총처럼 물을 쏘기 때문입니다. 바다에서 평생을 보낸 부모님의 실력에 아들이 못 미치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우와, 공기 봐봐. 바다는 넓고 아버지에게 배울 것도 아직 많습니다. 새끼꼬막 많은 데서 이런 데서 사는 거요. 봐봐, 이게 한번. 이거 하나 잡았어, 한 번. 이거 둘러다녀. 여기 왔지? 네. 아빠가 그 노하우 저게. 아버지의 바다 인생이 담긴 조언입니다. 천금보다 더 귀한 가르침이지요. 스승님이자 직장 동문이요. 같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처음에는 반대했는데 지금은 안 돼요. 아들 없습니다. 제가 신들어가지고요. 힘든 바다 일을 하겠다는 아들을 말려도 보고 달래도 보았지만 결국 포기한 쪽은 부모님이었습니다. 바다에서 행복하고 아버지 곁이 좋다니
더 이상 말릴 수 없었습니다. 집에 가서 점심 먹고 꽃게꿈이나 치러, 내복 치러놓자. 야, 여기 있어요. 그럼 내일 배나갈 준비해야지. 가르치는 만큼 곧잘 따라왔고 이제는 제 몫을 해내는 아들이 대견합니다. 장가나 가야지. 결혼돼야 되는데 바닷가 누가 시집오는 여자 있을라나 모르겠다. 요즘 그렇잖아, 여자애들. 이런 데로 누가 시집 와서 산다 하겠어요? 옛날처럼 힘들게는 안 하는데 그래도 좀 아무래도 이런 데 하면 그래도 딸 가진 부모들도 안 줄라 그러겠죠. 제가 딸 가진 입장이라도. 미혼인 아들을 둔 어머니 마음은 다 비슷하겠죠. 얘는 이제 다른 음식에 다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그냥 살짝 묵은무채에서 먹어도 되고 애무채. 산란기를 맞아 살이 오른 동죽은 살짝 데쳐서 무침으로 먹거나 별다른 양념 없이 끓여도 입맛 돌게 합니다. 가족이 오붓하게 둘러앉아 먹는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요. 어려웠던 시절 이렇게 캔 동죽을 팔아 쌀이며 생필품이며 구입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살게 해준 고마운 조개입니다. 연그렸잖아요. 좀 있으면 이게 좀 쭈그르면 먹을 게 없어요. 근데 이게 지금 먹을 게 통통해갖고 맛있다니까 연애가 달고 달짝지근하고 아들이 안 먹어. 아버지는 작은 일도 아들과 함께 하려 합니다.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고 싶어서입니다. 그물을 이게 하나만 놓으면은 그물 길이가 짧잖아요. 그래갖고 여러 폭을 좀 길게 늘려가지고 놀라고 그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고 고달픈 바다 일에 아들은 불평불만 없이 잘 따라와주고 있습니다. 어리게만 보았던 아들이 어느새 훌쩍 자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니 아버지는 하루하루가 든든하고 아들에게 고맙습니다. 내일이면 꽃게잡이 첫 조업에 나섭니다.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그들의 바다로 갑니다. 장사 잘 되고 몸 건강하게 달라고 그랬지. 뭐 빌고 뭐 딴 거 있어?